CCTV 간추린 뉴스입니다. 5월 15일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0.1% 오른 4,378.3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. 중국의 고속철이 이제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과 러시아, 유럽을 잇는 고속철 사업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가 남미 국가를 방문해 남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철 사업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중국 A 주식시장에 상장된 182개사가 업체명을 변경했습니다. 올해에도 이미 80개 상장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.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가 상승세를 노리고 개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실제로 업체들이 IT 관련 명칭으로 바꾼 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세계인들의 보물인 유적에 생각 없이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죠. 얼마 전 제갈량 출사표 비석에 낙서가 새겨져 비상이 걸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한 중국 관광객이 이화원에 걸려있는 고대 그림에 누구누구 다녀간다라는 낙서와 함께 버젓이 토끼 그림까지 그렸습니다.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죠. 중국 시장 분석 전문 웹사이트 중국 보고정이 한국 화장품 인기 순위 탑10을 발표했습니다. 1위는 설화수, 2위는 마몽드, 3위는 수려한, 또 스킨가든과 이츠스킨이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외로 6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라네즈, 더 페이스샵, 스킨푸드, 삼성의 디오프러스, 그리고 미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이니까요. 오늘 외출은 짧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CCTV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